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AWS의 테크니컬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3층까지 이렇게 먼 여정을 거쳐서 EC2 고급 활용 기법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열정만큼 저도 좋은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이미 EC2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서비스이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EC2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스턴스의 기본적인 선택과 그 인스턴스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타입의 사용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EC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엮여 있습니다. EC2만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인스턴스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뒷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 AWS의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뒷단에는 EC2를 기동시키고 운영하시는 API, 그 다음에 각종 EC2 인스턴스들을 다양한 요금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요금 체계들, 그리고 EC2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들, 보안 요소들 등등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EC2 인스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큰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를 서비스한 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말 구름 위에서 서비스 되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 호스트들이 있게 되고요. 그 위에 가상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 그 다음에 그 위에 설치돼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게스트 OS,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EC2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2006년 8월, 이제 거의 12년이 다 돼가는데요. 굉장히 IT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8월 달에 첫 EC2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때 처음 시작한 인스턴스는 M1 스몰, 단 한 가지 인스턴스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06년 당시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EC2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었죠. 단 한 가지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생각에 단 한 가지 서비스만을 그 인스턴스만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실까요? 아, 우리 서비스는 좀 더 큰, 아니 좀 더 다른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인스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목적의 인스턴스들이 개발되고 발표되어 왔습니다. 다른 AWS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 갈수록 고객들이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심에 따라서 작년 2017년 기준으로 70여 개가 넘는 인스턴스의 타입,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인스턴스를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가지를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인스턴스들을 고르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함은 좋지만 이제 선택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게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의 장표의 특성상 텍스트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이걸 캡처하시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발표가 끝나게 되면, 행사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발표 장표가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게 될 때 가장 먼저 하시게 될 내용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을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컴퓨팅 리소스를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CPU를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서비스는 메모리를 좀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워크로드는 IO가 굉장히 중요한 워크로드를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스턴스, 다양한 인스턴스들의 네이밍 룰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를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그 순서로 네이밍 룰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알파벳은 인스턴스의 패밀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이 지금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은 C5인데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이 컴퓨팅 리소스, CPU를 굉장히 많이 헤비하게 쓰는 워크로드라고 한다면 컴퓨팅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숫자는 인스턴스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예제에서는 C, 컴퓨팅 최적화 타입의 5세대 인스턴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마침표 뒤에 있는 X라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인스턴스의 크기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옷가게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옷을 살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옷이 청바지인지 티셔츠인지 등등 내가 필요로 하는 옷을 구입하러 가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뉴, 이번에 새로 발표된 모델을 구입을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지난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게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등등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게 될 겁니다. EC2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도 그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는 타입, 그 다음에 최신 세대를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필요로 하는 사이즈에 맞는 크기를 설정을 하시는 방법으로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양한 인스턴스들을 몇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범용 타입의 M타입, 그 다음에 T타입의 인스턴스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조금 더 CPU를 많이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컴퓨팅 최적화 타입이 C타입의 인스턴스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관련해서 IO가 또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유리한 D타입, I타입, H타입 등등의 인스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가속화된 컴퓨팅 타입이라고 하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머신러닝 또는 AI에서 많이 요구되는 GPU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타입, G타입, 그 다음에 FPGA를 지원하는 F1타입 등등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전에 화면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이제는 하드웨어 레벨의 직접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하면 베어메탈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범용 인스턴스 중에서 이제 T타입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타입은 저희 인스턴스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인스턴스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크레딧을 기반으로 해서 버스팅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2 나노부터 시작해서 T2 X라지까지 7개의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크레딧과 버스팅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 장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레딧을 소진하고 나서 버스팅이 이제 그 크레딧 소진 이후에 버스팅 중단되고 이제 제한되는 성능을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T2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 만큼 성능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 장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신 하이퍼바이저 기반으로 해서 M 그 범용 인스턴스의 5세대 M5 인스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 M4 대비 약 14%의 비용, 성능비가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범용적인 타입에서도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 96개의 vCPU 384GB의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AVX 512가 지원되는 등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은 강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컴퓨팅 최적화 타입에 역시 C5 최신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 대비 25%가량의 가격 성능비를 여러분들이 좀 더 향상된 성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입니다. 조금 더 CPU 워크로드에 대해서 강력한 성능을 필요로 하실 때는 C5 타입을 많은 고객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소개드릴 인스턴스는 X1E라고 하는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메모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메모리 집약적인 작업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고요. 최대 32대 1가량의 메모리와 CPU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특히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SAP 하나와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현재 2018년까지 맥스 16TB의 메모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베어메탈.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화 레벨이 아닌 실질적인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하실 수 있는 베어메탈 인스턴스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상화된 어떤 가상화된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는 워크로드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특정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시게 될 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종류들의 인스턴스들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버의 CPU 사용률을 1년이라든가 특정 기간 동안 평균 사용률을 한번 조사를 해보신 고객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근데 막상 조사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CPU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시는 고객들이 좀 많습니다. 이 여기서 나타나는 장표는 CPU의 사용률이 낮은 인스턴스 그 서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심지어는 한 자릿수 미만의 CPU 사용률을 쓰는 서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 이러한 서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특정한 워크로드 별로 요구되는 사항이 없다가 특정 시점에 필요로 할 때 워크로드가 스파이크를 치는 그러한 특성들을 보여주는 워크로드를 대단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경우의 워크로드일 때는 여러분들이 T타입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T타입의 인스턴스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저희 인스턴스 타입들 중에 가장 낮은 가격, 시간당 $0.058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리전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크레딧을 기반으로 한 버스팅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 성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T타입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라인, CPU의 기준
기준 성능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모델별로 각각의 사이즈별로 가지고 있는 기준 성능들이 다르게 되고요. 이 T타입의 인스턴스들은 저 기준 성능을 밑도는 워크로드를 사용하실 때는 크레딧을 적립을 합니다. 크레딧을 쌓아놨다가 저 기준 성능을 넘어서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소진하면서 자기의 성능을 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스턴스 타입별로 죄송합니다. 각각의 인스턴스 타입별로 시간당 쌓이는 크레딧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스턴스 사이즈별로 최대로 쌓을 수 있는 크레딧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딧을 쌓아서 그 기준 성능이 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소진하면서 성능을 내는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T타입을 사용하게 될 때는 크레딧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크레딧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베이스라인, 여러분들의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기준 성능을 밑도는 동안은 크레딧을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크레딧 잔고를 가지게 되고요. 그 기준 성능을 넘어서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1분 동안 100%의 사용률로 실행되는 VCPU 하나가 하나 1크레딧을 의미하게 되는데 크레딧을 소진하면서 재성능을 내는 형태의 워크로드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크레딧의 인스턴스의 크기에 따라서 쌓이는 크레딧과 최대 적립할 수 있는 크레딧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크레딧의 한도는 무한히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기준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T타입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크레딧의 잔고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색, 크레딧의 잔고를 소진하면서 워크로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크레딧의 잔고가 줄어들면서 즉 크레딧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성능을 내는 형태의 그 T타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크레딧을 모두 소진하실 경우에는 아까 살펴보셨던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성능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CPU의 성능이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제한을 받는다. 나노의 경우 5%, 마이크로의 경우 10% 등등 CPU를 10% 정도밖에 성능을 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레딧의 잔고가 항상 0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작은 용량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신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T타입 저렴하고 내가 필요로 한 워크로드에 잘 맞는데 이런 워크로드가 중단 그 성능을 제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쓰기 어렵다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발표된 게 바로 T2 Unlimited 인스턴스입니다. 네, T2 Unlimited 인스턴스는 여러분들의 크레딧을 소진하더라도 성능을 최대한 제한하지 않고 원하시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 크레딧을 소진하는 시나리오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들이 크레딧을 최대로 쌓아져 있는 이 청색의 크레딧 밸런스인데요. 크레딧을 최대로 쌓아 있는 곳부터 이제 시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워크로드인데요. 워크로드가 베이스라인을 넘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를 필요하기 위해서 크레딧을 소진하면서 이제 워크로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쭉 크레딧을 소진해서 이제 크레딧의 잔고가 바닥이 나는 저 상황이 되면 기존의 스탠다드 ST2 인스턴스의 크레딧 소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기존 같으면은 이 3번 라인에서 워크로드가 기존 베이스라인까지 제한을 받으면서 성능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T2 언리미티드에서는 향후에 내가 적립할 수 있는 크레딧 양을 끌어올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이 초록색 라인이 바로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쌓을 수 있는 크레딧만큼을 미리 당겨와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라인, 이 지점이 되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생기는데요. 저 지점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의 T2 인스턴스가 향후에 쌓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대 크기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당겨온 크레딧을 이제 내가 쌓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 다시 워크로드를 제한할 거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요금이 청구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종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워크로드가 줄어들고 요금 체계가 줄어들면서 여기 미리 당겨왔던 크레딧을 이제 다시 적립하면서 그것을 갚아나가는 형태의 크레딧 그 소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2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T2의 특성을 성능을 제한받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이 크레딧 소진에 대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스턴스의 크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저 X라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R4의 16X라지 최대 64개의 VCP와 488GB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인스턴스가 있다고 하면 그 아래 사이즈, ADEX라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정확한 반, 32개의 VCP와 244GB의 메모리를 쓰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크기가 점점 여러분들이 반씩 줄여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나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는 자, 큰 인스턴스를 쓰느냐 작은 인스턴스를 여러 개 쓰느냐에 대한 선택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 상에서는 조금은 작은 인스턴스를 병렬적으로 쓰실 수 있는 저 아래 8개의 인스턴스를 쌓는다라고 하면 큰 거 하나가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8개가 나눠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스케일 아웃을 시키실 수 있는, 큰 인스턴스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스케일 업을 시키실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전통적인 여러분들의 사이징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를 보여줄 때 여러분들은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인스턴스 사이즈를 정하셔야 될 텐데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대 워크로드에 마진을 둔 이 정도 라인의 인스턴스를 필요로 하실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인스턴스를 한번 구성을 했다라고 치게 되면 이만한 크기의 인스턴스를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시는 형태로 사이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인스턴스의 사용 시간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타입은 정하진 않았지만 ADEX 라지를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크기로 환산했을 때 X 라지로 환산을 하게 되면 192개의 X 라지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시간을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인스턴스를 한번 반의 크기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 크기로 줄이고 이것들을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실 때 인스턴스를 투입하고 빼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의 크기로 줄이게 되면 이것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136 인스턴스 X라지 기준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곧 비용입니다. 이 크기를 좀 더 작은 크기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1 사이즈로 X라지 기준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87 인스턴스 시간, 즉 비용으로 봤을 때 약 54%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인스턴스만 바꾼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턴스들을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면 클라우드에서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워크로드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바꿔나가신다면 비용적인 요소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절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작게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비용 체계들,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들, 여러분들의 유용한 인스턴스 타입들을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에 맞춰나갈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75%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대해서 정말 최적화할 수 있던 그 이상의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는, 그래서 뭐 사례에서 80% 이상, 90% 이상의 어떤 그러한 사례가 저희의 사례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감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CPU라는 건 뭘까요? VCPU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버추얼 CPU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이퍼스레딩 코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물리적인 코어를 뭐 논리적으로 하이퍼스레딩의 성능을 지원하는 그 하이퍼스레딩 코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VCPU의 숫자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물리적인 코어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EC2 또는 RDS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코어 기준을 찾아보시기 원한다면 저 아래 제공되는 저 링크를 통해서 최신의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T타입은 이 논의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레딧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변경되는 워크로드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조금 논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상화, 클라우드 AWS가 말하는 가상화는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어떤 리소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CPU, 데이터 등등이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CPU 단위의 한번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는 S-TOPO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M4 10X 라지의 CPU 토폴로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0개의 VCPU와 160GB의 인스턴스, 물리적인 슬롯은 2개를 사용하는 자 VCPU 40개라는 것은 저기서 나타나는 하이퍼스레딩 코어 40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퍼스레딩을 그 전제로 하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이퍼스레딩이 워크로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이퍼스레딩을 오프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그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시면 하이퍼스레딩을 즉각적으로 제안하실 수가 있고요. GLOB에 넣으셔가지고 재부팅을 하셔가지고 전체 하이퍼스레딩을 중지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제어권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알맞은 워크로드들을 디테일하게 구성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껐을 때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물리적인 코어와 하이퍼스레딩 코어가 1대1로 매핑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인스턴스의 상태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가 코어들이 절전 모드와 그다음에 터보 부스트 기능을 써서 좀 더 빠른 클럭을 써가지고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코어와 활성 코어의 어떤 상태 값을 조절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대기 상태로 빠져들게 되면 그 대기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 상태로 가기까지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응답 시간이 느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그러한 부분에까지도 좀 더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 이 대기 상태, C 상태 값을 수정하셔서 그 상태로 가지 못하도록 강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CPU 클럭이 변화가 잦을수록 여러분들의 그 워크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터보 부스트 기능을 피상태 활성화 값을 제어하셔서 직접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임키핑 작업. 여러분들이 소스 클럭 그 클럭 소스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호환성을 위해서 젠 하이퍼바이저 레벨의 소스 클럭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리눅스에는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신 현세대 인스턴스들은 그런 부분들을 TSC를 사용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카운터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좀 적극적인 비교를 위해서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서 getTimeOfDay라고 하는 이 펑션을 지속 반복시키는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젠 하이퍼바이저의 클럭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한 10.0336초 정도의 결과값을 보여줬고요. 이것을 TSC를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나서 수행을 시켰더니 약 2.07초, 대략 5배 가까운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이러한 소스 클럭을 액세스를 자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젠 하이퍼바이저의 소스 클럭 소스를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변경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R2에는 2008 R2 버전 이후에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 레벨의 가상화 머신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될 때는 자 여러분들의 인스턴스, 게스트 OS에서 네트워크 프론트엔드 드라이버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게 하이퍼바이저 레벨에 있는 드라이버 도메인에 있는 백엔드 드라이버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백엔드 드라이버는 다시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상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될 때는 이것과 관련된 밴드위스 또는 지터 등 여러분들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세대의 인스턴스에서는 향상된 네트워크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관련된 컨트롤을 하실 수 있도록 싱글 루트 IO 가상화를 사용하셔가지고 직접적인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세대의 인스턴스 그 다음에 여기에 적합한 드라이버가 설치돼서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향상된 네트워크가 적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게스트 도메인, 여러분들의 인스턴스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백단에 드라이버 도메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음으로써 조금 더 향상된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NA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고급 네트워킹 기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Elastic Network Adapter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배치그룹 내에서 맥스 25Gbps의 대역폭을 제공을 해드리는 고성능의 네트워크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여기에 알맞은 드라이버가 필요로 하게 될 거고요. 네트워크적인 성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25G, 10G의 밴드위스는 단방향 통신 기준일 때입니다. 양방향 통신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방향의 송수신에 대해서 각각 25G, 10G의 대역폭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타입을 보시게 되면 특정 대형 인스턴스가 아닌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성능이 높음, 보통, 낮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정확한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EBS 구성 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직접 테스트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스턴스 사이즈별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네트워크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CPU 메모리 스토리지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적인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해보겠다라고 하면 배치그룹이라고 하는 최대한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아서 뭔가 인스턴스를 구성하시는 배치그룹의 사용이 권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한 신호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ENA로 넘어가서 R4 이후에 인스턴스들, 새로 발표되고 있는 인스턴스들 R4, I3, G3, F1 등등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들은 ENA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G 딱 픽스되어 있는 건 10G만큼의 대역폭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맥스 25G까지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바로 아까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인 크기의 사이즈에서 네트워크가 보통 높은 낮은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ENA를 쓰는 인스턴스에서는 up to 10G 이런 표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up to 10G까지 자, 이 부분은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인스턴스를 선택하셔도 네트워크 대역폭이 같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픽스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T2 CPU를 사용할 때 크레딧을 쌓았다가 버스팅하는 그런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작은 인스턴스라 할지라도 크레딧을 사용해서 맥스 10G까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준 성능 미만의 크레딧을 쌓았다가 기준 성능이 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기에 알맞은 10G까지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단일 스트림, 그 여러 개의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치 그룹을 구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대한 성능을 계산하실 때는 다양한 점검 사항들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OS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S 자체가 가지는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입니다. 예전 세대의 OS와 최신 세대의 OS가 그 OS가 자체적으로 핸들링하는 성능이 그 특성에 따라서 그 OS가 바뀌는 그 향상된 기능들로 인해서 성능 자체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레드햇 기준으로 레드햇 6와 7에서 동일한 성능 테스트 툴의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EBG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동일한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레드햇 6 버전과 레드햇 7에서 각각 돌려봤습니다. 했더니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동일한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약 34배 레코드 기준, 초당 읽어드리는 레코드 기준,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특성, 아래 보시면 페이지 폴트 약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동일한 인스턴스에서 OS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각각의 OS에 맞는 동일한 프로파일의 워크로드를 돌렸는데 저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인스턴스별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별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OS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신의 OS를 쓰시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최신의 인스턴스를 쓰시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발표됐던 어떤 OS들은 제공되는 어떤 기준 사용하는 드라이버라든가 그러한 성능들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최신에 발표되는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기에 최적화된 드라이버가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최신의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최신의 OS, 최신의 기능들을 커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고의 성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OS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EC2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게 될 때 조금 더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비용 성능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기존에 사이징을 하셨을 때처럼 내가 그 최대 성능 값을 여유를 두고 그 사이징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그것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능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CPU의 디테일한 어떤 값들을 조정 튜닝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는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그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저희의 EC2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세션들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은 여러분들에게 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들 오늘 하루 행사를 좀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